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정말 쉽고 저렴하고. 일단 여기다가 육수는 이렇게 육수 내는 게 이거예요. 아, 육수를 먼저 내요? 닭발하고 네. 대파하고 양파하고 무막 이게 육수예요. 나중에 얘는 건져낼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국물에 이 닭을 쫙쫙 찢어갖고 하면 돼요. 아하. 그러면 먼저 무를 네. 무는 왜 넣냐면 시원하라고. 무는 시원하라고. 네네. 육수 낼 때 또 무가 꼭 필요하죠. 필요하죠. 얘는 그냥 육수용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썰어도 돼요. 그냥 툭툭툭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세요. 전인권 씨는 아무렇게나 돌려깎기만 말고 하세요. 예. 오늘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닭발도 넣으세요. 자, 닭발도 넣고, 아, 닭발로 육수를 내는구나. 네, 대파도 넣고, 양파 반 개. 이 대파는, 이 대파 뿌리 있잖아요. 요것도 다 같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부으세요. 자, 물을 가득. 물 두 통 정도 넣으셔야겠는데? 물 두 통 정도 넣으셔야겠는데? 예, 물을 두 통 넣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물을 두 통 넣습니다. 아, 이제 전인권 학생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교육까지 해주십니다. 야. 그래요. 아니 뭐 우등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으니까 뭐 하실 만합니다. 예, 세 번 받아야지. 닭발하고 다 넣는 거죠? 네, 다 넣으세요. 남의 생강. 예. 아, 지금 마늘하고 그것도 다 넣어요? 네, 육수 낼 거니까. 마늘도 넣어요? 네. 생강이랑? 네. 육수는? 네. 이거를 다 쓰겠습니다. 네? 이거? 이건 육수가 아니야. 이게 육수잖아. 육수는 물을 부셔야 되는 거. 이거는 당면 뿌른 물이고요. 이건 육수용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네, 네. 이거 육수입니다. 근데 그냥 물을 넣으라 그래야지 육수를 넣으라 그래. 예, 당면 뿌른 물도 있는 거 아니고요. 양파는 반 개. 네. 마늘은 통으로 넣는 거죠? 네네네. 생강이랑? 네. 자, 이렇게 내비려 두고요. 네. 닭은 한번 이게 조금 끓으면 닭은 넣을게요. 네. 그러면 닭곰탕 들어갈 양념장 다대기를 만들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오. 네, 다대기. 자, 여기다 네. 조선간장. 조선간장. 자, 조선간장. 조선간장. 조선간장이면 국간장인가요? 네, 국간장. 국간장. 이거? 조선간장. 근데 이 조선간장 찾기가 참 어려워. 뭐 써놔야 되는데. 네, 그겁니다. 이거 네. 미안합니다. 예, 네, 국간장. 국간장. 하나 둘, 어간장. 어간장. 어간장, 그다음. 어때, 조선간장 얼마? 두 숟갈인데 좀 넉넉한 두 숟갈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 잠깐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고소한 눈보다 빠르니까.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네? 여기요? 넣었어요? 예. 네. 여기 늘어오셨잖아요.
내가 이 하얀 보리 하라고 그랬잖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 예, 그러면 이렇게 대충. 선생님 괜찮습니다. 여기 넣긴 넣으셨는데 이거 다시 떠가지고 여기다 넣으셨어요. 자, 어간장 한 숟갈이요. 많이 흘리면서 한 숟갈? 거진 두 숟갈이에요. 마늘 반 스푼, 생강 조금. 생강 3분의 1 스푼. 여기 찹쌀풀을 써놨어요. 찹쌀풀은 이제 얼마큼 들어가죠? 잡으세요. 어? 어, 왜요? 왜요, 왜요? 뭐 마요네즈 소스는 아니지? 마요네즈 아니에요. 여기다 고춧가루를 큰 수저로 5개를 넣으세요. 5개 큰 걸로? 네. 어우, 많이 넣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매실만 조금 넣으세요. 다 됐어요. 자. 매실 몇 숟갈이요? 한 숟갈 들어갔습니다, 한 숟갈. 예, 매실 한 숟갈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야, 동민아. 네. 너 이 자리 좀 불안하다. 아, 그러게요. 야, 그러게요. 어느 날 이 옆에 네. 전인권 학생이 올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날 봤어. 그리고 대파를 쫑쫑쫑. 쫑쫑쫑쫑이라면은 병아리가 걸어가듯 말입니까? 네네. 병아리가 걸어가듯 썰어주세요. 네. 다 됐어요. 양념장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세요. 이따가 알아서 떠서 간맛 주세요. 아하. 이 대파 하나 남죠? 네. 넣읍시다. 아, 대파도? 네. 대파를 내가 또 시원하게 그렇죠. 또 우러나니까 네. 대파 남아있는 것도 다 넣으시죠. 이 파는 어떻게 할까요? 겉파는 지금 넣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 넣었어야지. 여기요? 지금 얼른 넣어버려. 아니, 고기다 넣어? 고기다 넣어? 지금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고기다 넣는 거 아니야? 저도 여기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끓여만 넣으라고. 물어보세요, 두 분 다. 그... 어? 어? 아니, 쫑쫑 썰은 거를 여기다 넣으라 그랬는데 이제 쫑쫑 썬 것도 다대기단 안 넣으시고. 근데 이게 비유는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공부 못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맞추더라고요. 언제부터가 끼리끼리 자기네끼리 상의해서 하더라. 네, 네. 그럼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조금 배웠으니까 자신감들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저 육수 끓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있다가 담냈나요? 지금 넣으세요. 나중에 닭발이랑 다 꺼내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얘가 아무리 중닭이라도 30-40분 걸려요. 완전 익어서 닭이 쫙쫙 찢어져야 되거든. 자, 닭만 여기다 꺼내놓으세요. 뜯으려면 식어야 되니까. 네. 이건 육수는 계속 우려내는 건가요? 닭발 중간불로. 누가 가늘게 예쁘게 찢나 점수 드릴 거예요. 아, 또 누가 또 이쁘게 찢나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뜨거워서. 네네. 그 뭐 장갑이라도 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장갑 필요하시면 끼세요. 아, 그걸로요? 아니, 닭 이거 하려면 나중에 뜯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뜯어? 이거 냄비 뜨거울 때 씹는 거고. 그렇구나. 자, 네, 머리는 좋으세요. 네네네. 네, 네. 웬만하면 저는 위생장갑 네. 그거하고 음식 안에 이 손에 기가 차단이 돼서 맛이 없어요. 닭도 손으로 뜯어요. 아, 손으로. 장갑 안 끼고 웬만하면. 네, 그리고 찢을 때 손이 뜨거우니까 여기다 찬물을 조금 담궜다가 손을 적셔가면서 네. 하세요. 여기다 찬물을 조금 담궜다가 손을 적셔가면서 네.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찬물을 따놓고 손을 식힐 물을 뜨시라는 거죠. 닭 사이즈 찢는 거 요 정도요. 어, 뜨거운데. 자, 누가 빨리 뜯나? 자, 해볼까요? 아, 뜨거워.
근데 잘 떴네. 또 안 뜨거워요? 뜨거운 듯 찬물욕을 적셔가면서. 아이고요, 큰일 난다. 뜨거워. 엄청 뜨겁다. 차라리 입으로 뜯는 건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 이렇게 입보다 손이 더 뜨거운 걸 타는 모양이네. 어, 뜨거워. 지금 너무 뜨겁다, 야. 어, 뜨거워. 아, 근데 전인구 학생은 엄청 빠르신데요? 어, 그래요? 네. 뼈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다리도. 다리는 기억 덕금처럼 뜯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로? 다리는 그냥 들고 뜯으시게.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네. 들어가 있죠. 자, 대강 됐습니다. 대강 뜯으신 분은 네. 이걸 다 건지세요. 그걸 이제 다 건져요? 네. 여기다 건져도 돼. 마늘도 건져버려? 다 건지세요. 이 닭을 여기 다시 넣으면 돼요. 닭을 다시? 대추나 밤 같은 거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좋죠. 처음에 예예 그렇죠. 예. 지금 생각나는 거지만. 그리고 간할 거예요. 여기다 이제 간을 간이 들어가요? 네. 어. 진간장 한 숟가락, 조선간장 두 숟가락, 어간장 한 숟갈 넣으세요. 저기 이봐 이봐 색깔이 이렇게 오, 나오잖아. 색깔이 아주 이쁘게 네. 나오네. 먹음직스럽게. 예, 조선간장이 아. 한 숟갈인가요? 두 숟갈. 숟갈. 예. 간장을 더 넣으면 색깔이 너무 검해지니까 네, 검게 하지 마세요. 국에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국에다가? 네, 국에 하시는 거예요. 다, 여기 다 드세요, 그냥. 아니, 어차피 국에 넣을 거 사례다 하셨다가 그 다시 넣으셔가지고. 국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네. 간장을 더 넣으면 색깔이 너무 검해지니까 조선간장. 여기 넣는데, 이제. 살 이쪽에 넣으세요. 이거를?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멀뚱멀뚱하니까 쫑쫑 썰어서 넣고 불 끄세요. 쫑쫑 썰어서? 그리고 예, 쫑쫑 써세요. 뭐를 썰어요? 몰라. 국물이나 대파를? 이건 색깔로 예쁘라고 아. 먹음직스러우라고 넣는 거예요. 설렁탕 먹을 때처럼? 지금 이 당면 넣으세요. 다 끝났어요. 자, 감사 나가도 될까요? 자, 이제 감사 나가겠습니다. 요 국물하고 조금씩 간만 이제 볼게요. 예. 열어요? 네. 자, 제가 국자 좀 드릴게요. 어, 국물이 죽다. 간만 볼게요. 네, 그래요. 닭곰탕은 너무 싱거우면 약간 미끼해. 약간 짭짤해도 괜찮아. 근데 후추도 좀 넣어야 되잖아요. 후추는 나중에. 이따 각자 상에 놓을게요. 아, 예. 알아서 취향대로. 어, 간 딱 맞네. 어때 너? 좀 싱겁지 않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오 맛있다. 그래요? 아우 나 아니 밥 말아서 빨리 먹고 오, 그래요? 아우 맛있어. 밥 먹고 싶지. 와. 오 네. 아우 딱 맞았어. 네. 됐어. 오, 됐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응. 됐어. 진해요. 자. 오, 저도 한 숟갈. 어, 아유 아유 드시오. 어 내 게 낫네. 내 게 낫대. 뭐요? 본인 게 낫대. 내 건 조금 먹었더니. 난 또 다른 소리 할 줄 알았더니. 동민아 여기도 네. 보자. 아유, 드시오. 간만 보면 돼. 고기는 다 익었으니까. 네, 그렇게 어디 어디 임 선생 거 좀 간 한번 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돼지국밥 냄새 같은 게 나? 아니 왜 신내가 나? 신내? 아니 이거 닭고기 같지가 않다. 신내가 나지. 내 손이 좀 익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오빠 혹시 솔직히 말해 식초 안 넣었어? 식초를 안 넣었는데 분명히. 국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뚜껑은 닫아주세요. 그래야 빨리 익죠. 난 이건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요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오빠. 뭐 때문에 이 맛이 나는지. 자, 저기 가보자. 왜 양파 반 개 안 넣습니까? 왜 두 개가 그대로 남았어요? 왜 안 넣었어? 아까 육수 낼 때 왜 양파 안 넣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양파를 안 넣으셨어. 양파를? 양파? 양파를 넣었어야지. 아, 그래야 나... 국물이... 아, 저... 아니, 뭐 뼈도 잔뜩... 드셔보시오. 아니, 난 모르겠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맛이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이해요? 어. 어, 이상하네. 난 조금... 마늘이 좀... 이건 아니다. 야, 아무거나 막 삶아놓은 거 같은데. 야, 아무거나 막 삶아놓은 거 같은데. 아니, 다시 끓이세요, 정말. 아니, 양파가 무슨... 이렇게 말 안 들으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물 더 넣으세요. 국물에 밥말은 먹어야 되니까. 그나마 또 이렇게 국물을 많이 넣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요건 끓이세요. 예. 전 딴 요리 할게요.